안녕 친구들! 오늘은 짜잔! 자석 자동차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부품 분해하러 고고! 부품은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해요, 친구들! 1번 막대를 가지고 올게요. 그 다음에 2번 막대, 자석, 마지막으로 양면 테이프를 가져왔어요. 자석에 양면 테이프를 반으로 잘라서 붙여줄 거예요. 오잉? 가위가 없네? 아, 가위 가져올게요, 친구들. 짠! 가위 가지고 왔어요. 손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싹둑. 친구들, 테이프를 붙일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렇게 마주대면 서로 밀어내는 면이 있죠? 밀어내는 면의 반대편에 테이프를 붙여야 해요. 굿. 굿. 1번 막대에 자석을 붙일 건데요. 여기 동그란 부분이 있죠? 자석을 붙여줄게요. 굿. 2번 막대에도 동그란 부분에 굿. 짠! 다 붙였어요. 다음은 3번 막대. 그리고 4번 판. 3번 막대를 4번 판에 붙여줄 건데요. 굿. 굿. 다음에는 바퀴. 막대회전축에 바퀴 하나를 끼우고 3번 막대의 구멍에 쏙! 나머지 바퀴 하나를 끼워주세요. 뒤쪽도 똑같이 바퀴를 끼워줄게요. 앞바퀴랑 뒷바퀴 다 장착했어요. 자동차를 가지고 올게요. 4번 판에 자동차를 쏙! 거의 다 됐어요, 친구들. 오늘은 정말 쉬운 것 같아요. 1번 막대와 2번 막대 다시 등장. 2번 막대를 4번 판에 끼워줄 거예요. 굿. 자석 자동차 완성. 이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친구들, 방금 움직이는 거 봤어요? 자석이 밀어내는 힘으로 자동차가 움직여요. 완전 신기하죠? 아, 짱 신기해. 짠! 이렇게 후진도 가능해요. 다음에 또 다른 교구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